우리는 주인에게 판매하고 있는 새우젓을 보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잘 만드는 비결은 따로 있다던 새우젓. 그렇다면 맛은 어떨까? 왜 이렇게 맛있지? 아, 진짜 맛있다. 그래서 다른 집에서 한번 먹어보면 다른 집 걸 못 먹어. 판매하는 새우젓의 표시사항을 확인해봤습니다. 제조일은 2012년 12월로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는 국산. 성분은 새우와 소금 외에 다른 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외의 새우젓도 마찬가지 모두 국산에 소금만으로 담근 새우젓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데 국산이 다 돼요? 국산도 있고 중국산도 있고. 안에. 지금은 내가 어떤 말을 못 알아. 우리는 새우젓이 보관된 곳을 가봤습니다. 얘는 뭐예요? 와. 크다. 식당이 뭐야? 아, 이거 그냥 이대로 그냥. 통으로 보내. 아, 이게 이거. 비닐 안에 담겨진 새우젓. 원산지는 중국이 맞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창고를 보여주는 주인. 이곳에선 어떤 것을 볼 수 있을까? 한쪽 구석에 이미 개봉되어 있는 포대들이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인공조미료 MSG. 혹시 이 베트남산 MSG가 새우젓에 들어가는 것일까? 급하게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주인. 내용은 오늘 새우젓을 만드는데 필요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오늘 밤에 작업해요? 작업하는 거는 못 보죠? 안 보여. 야, 모르면은 완전히 바보인데. 딱 거기서 깨우치면 알면 그냥 아주 쉬워. 알면 쉬워요? 그럼 알면 쉬워. 한 드럼에 예를 들어서 본전이 300만 원짜리야. 네. 그거를 네 배로 만들어줘. 잘 남는 게. 그래서 네가 애쓰다 매덕씩 보는 거야. 아유 뭐 좋아. 우리 기장님 무슨 하고 고생했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피해 잡고 났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누군가가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불쑥 나타난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주인. 우리는 그들을 잠시 지켜봤습니다. 어디 계장님? 아, 시청자. 이모, 거기 내 친구네.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이중 세트로 만들어서 또 덮고 내줘. 그렇죠. 여기 시청 직원이라 잘해야 해, 다들. 알죠? 무슨 말인지? 예. 여기는 소리 없으면 힘들어. 내 뜻이 있으니까. 다 아는 라인들이네.